장난치는 숲, 협곡, 사막, 그 다음에 섬. 섬? 섬 할게요, 섬. 빛나는 섬. 여기 아예 대놓고 얼격섹스라고 여기 붙어있네요. 뭔가 똥게임이라도 봐달라고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야. 일단 로딩이 플래닛 코스터보다 기네요. 뭐냐? 뭐야? 됐어요. 시점 조작은 일단 그래픽은 플래닛 코스터보단 구려. 그래픽은 일단 플래닛 코스터보다 구린 게 아니고 좀 많이 구린 좀 이상한데 그래픽이. 그래픽이 나쁜 건 아닌데 색감 같은 게 좀 이상한데. 그래픽 이상하다. 근데 그래픽부터 일단 좀 마음에 안 들고요. 그리고 여기 투척력이 있네요. 근데 지금 내가 지금 폰트가 좀 문제가 있다. 이게 읽기가 너무 힘들다. 카메라 움직임부터 투척을 해봅시다. 카메라 조종은 뭐야 이거 다 깨져나오잖아 이거. 잠깐만, 옵션 가서 이거 한글화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 영어로 바꿉시다. 잉글리시로 하고. 아예 볼 수가 없잖아 저거는. 그 다음에 어떻게 다시 보냐 근데? 이건가? 아 이거다. 아 잠깐만 나갔다 옵시다. Q2 눌러서 메인 메뉴 가서 캠페인 섬 다시 갑시다. 다시 시작이에요. 얼격세스. 뭔가 불안해도 얼격세스니까 봐달라는 듯한 느낌. 아니 이거 왜이래 이상해. 이 게임 되게 불안정해. 그래도 플래닛 코스트는 알파인데 그거보단 나아야지. 됐다. 다시 살아났어. 됐다. 움직여보래요. WASD 이건 뭐 움직여보고. 그 다음에 G키하고 X는 줌하고 줌 아웃이네요. 그 다음에 로테이트는 Q. 이거는 롤코타 1, 2, 3 다 3랑 플래닛 코스트랑 똑같고. 그 다음에 미드 마우스 버튼. 아 이거 오케이. 끝? 더 없나? 라이드 지어볼게요. 라이드는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대요. 라이드에서 주니어 라이드, 그 다음에 패밀리 라이드, 그 다음에 스릴 라이드. 패밀리 라이드라는 뭔가 중간급이 생겨. 이거 너무 작다. 지금 해상도가 좀 이상해. 근데 나 지금 해상도가 좀 이상해. 일단은 회전목만 지을게요. 회전목만 있네요. 플래닛 코스트에 회전목이 없어요. 일단 그게 좀 문제야. 이게 땅인가? 지금 이 하얀게? 이게 근데 이게 문제가 있다. Z키가 보통 롤코타 시리즈의 전통적으로 Z키가 돌리는 단축키에요. 근데 Z키를 줌으로 해놨어. 무슨 짓이지 이게? 이건 좀 재밌네. 이렇게 마우스 커서 돌릴 때 이렇게 흔들리는 거 좀 재밌네. 이건 심시티에도 이러던데. 이건 좀 재밌다. 돌리는 키가 이거 화면 돌리는 거고. 어떻게 돌리냐 이거? 잠깐만. 나 돌리고 싶었는데? 몰라 일단 놔뒀으니까 그냥 하자. 그 다음에는 길 만드는 법이에요. 길 탭에서. 아니 이거 글씨가 하나도 안 보여. 글씨가 지금 방송에서만 깨져서 보이는 게 아니고 글씨가 방송에서 깨져서 보이는 게 아니고 진짜 깨져요. 안 보여 이거 글씨가. 내가 뭘 하는지 그릴드 같고. 이건 스냅 같은데. 그 이거는 922인가? 글씨가 안 보여. 다 깨져서 나와 지금. 길 만드는 데 와서 길이 길이 이렇게 돼 있네요? 길이 이렇게 그 일자길이 있고 꺾이는 길이 이렇게 카톡이 나눠져 있어. 어떻게 된 거지? 이건 대기줄인가 봐. 맞네 대기줄. 종류는 대기줄 종류는 맞네요. 입구가 이쪽에 있네. 일단은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고 커브는 왔다.
근데 믿기지 않겠지만 길 만드는 거는 플래닛 코스트보다 편해. 약간 디테일은 떨어지는데 약간 더 편해. 잠깐만, 나 이거 프롬 맞나? 그래픽이 너무 심각한데? 잠깐만, 그래픽이 너무 좀 심각하거든? 이거는 좀? 아씨, 그래픽 옵션 또 메인 메뉴 나가서 만져야 되네? 저장하고. 근데 해상도, 아니 이게 이 게임이 좀 상태가 이상한 게 뭐냐면은, 그니까 해상도가 옵션에 있잖아요. 해상도를 줄이잖아? 해상도 줄이면 당연히 글씨 크기는 줄어들면 안 되잖아. 근데 글씨 크기도 같이 줄어들어. 그냥 게임 자체가 그냥 축소돼. 뭐 이래 게임이. 왜 그렇게 만들어놨지 디자인을? 그니까 UI는 그대로여야 되는데 UI도 같이 축소돼. 그리고 또 이러네. 로딩할 때마다 저러네. 일단 그래픽이 아까보다는 살짝 나아졌어요. 근데 이것도 좀 별로다. 아닌가? 그러니까 그래픽이 이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텍스처나 막 이런 게? 근데 그... 멀리서 봤을 적에 왜 이렇게 이상하지? 멀리서 봤을 때 왜 이렇게 어색하지? 어, 그 다음에는 가까이서 보면 그래픽이 괜찮은데 멀리서 보면 좀 되게 이상해. 그럼 수치가, 수치 이건 좀 괜찮네요. 수치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좀 괜찮다. 이거는 디자인적으로 좀 괜찮다. 이거는 점수를 좀 주고 싶은데? 흥미도 이렇게 나오고, 강렬도 이렇게 나오고, 멀미 이렇게 나오고, 근데 안전이라는 게 새로 생겼네요. 이건 좀 괜찮다. 가격은 뭐 그냥 $1.5 받고 오픈합시다. 테스트가 없네? 오픈했고, 그 다음에 일단 플래닛 코스트는 여기 없어요. 수치 나오는 요거는 없는데, 이거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뭐지? 방송 또 튀긴 건가? 뭔가?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는 일단 여기 들어가서 11바퀴 도는 거는 뭐 11바퀴 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롤코스터 원래 있는 메뉴랑 똑같고요. 똑같고, 이거는 이제 경제 메뉴고, 색깔, 아 뮤직 있네. 롤코스터 뮤직 얼마나 좋은지 한번 틀어보자. 그리고 수치나 오는 칸이고. 아 이게 정보, 베이직 정보칸이 있네. 이건 좀 괜찮다. 이건 좀 괜찮아. 근데 이게 약간 적응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이게 별도의 팝업이 뜨는 게 아니고 팝업이 여기 고정되거든요. 이렇게 화면에 따라다니거든. 이거는 난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이게 좋은 점도 있는데 나는 별로야. 이거 나중에 한꺼번에 관리하기 힘들어. 일단 의견 나오는 칸 있고요. 애들은 후즈가 좀 이상하네. 일단 애니메이션에서는 플래닛 코스터가 이겼습니다. 이건 좀 많이 이상하네요. 굉장히 이상하네. 그러네, 부금 저거 전용 부금 쓰자. 어딨더라? 이걸로? 회동목 엄청 빨리 돈다. 좀 이상한데? 회동목 이렇게 빨리 도나? 그 다음에는 상점이 아무거나 지어볼게요. 오, 왜 이렇게 크냐 이거? 돌림 단축이 휠이라고? 휠 아닌데? 휠은 이건데? 돌림 단축기가 뭘까요? 휠 아닌데? 아 시프트 1? 아아아 알았다. 아 이거구나. 오케이 이거구나.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이거는 약간 근데 격자감이 약간 살아있는 게 약간 헷갈린다. 이게 지금 지하에 묻혀있는 건가? 아닌데? 밑으로 넣어야 되는데? 지하에 어떻게 넣냐? 안 들어가는데? 아 그냥 이렇게 놓는 거구나. 아 이거 좀 헷갈리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애니메이션 쪽은 좋은데 나중에 고도 맞춰주기 힘들 텐데. 저렇게 하면은 다시 패스 가서 길은 아무거나 연결하고. 그게 뭔가 지금 개판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별 상관없어. 어차피 지금 그 다음에 라이드 가서
펀 슬라이드. 재밌는 슬라이드야. 재밌는 슬라이드는 입구 출구가 근데 정해져 있네요. 입구 출구가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좀 그렇다.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길을 또 이렇게 대충 연결해주고. 지금 몰라, 그냥 아무렇게나 할래. 플레이 코스터는 약간 꾸밀 마음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뭐 있는지 그냥 빠르게 볼래. 그 다음에 큐 가서 대충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끄고 오픈합시다. 이것도 1인칭 있겠지? 아마 1인칭 해볼까? 이게 좀 사람 애니메이션 좀. 야, 이거 사람 너무 심각하다. 이거 봐, 사람 보여요 지금? 이거 너무 심하네 좀. 애들이 그게 없어, 포즈가 하나도 없어. 이건 좀. 야, 이거 심하다 좀. 2016년에 나온 게임인데 이건 좀 심하다. 아니 근데 뭔가 좀 포즈 취하긴 하네. 멀미 하는 건가? 그리고 시점이 이거 1인칭 밖에 없어요. 이게 돌리는 게 되는데 그냥 다른 말을 타는 거야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이것도 지금 같이 출발하나 봐요. 같이 출발하나 봐 이거를. 미치겠다. 이게 뭐냐. 아 이게 뭐야. 야 이거 한번 다른 것도 지워보자. 녹일 거 한번 다 지워보자. 아 궁금하다 애니메이션 어떻게 만들었는지. 너무한데 이거? 이건 또 입구가 입구는 저 뒤에 있고 출구는 여기 있네요. 돌려서 맞춥시다. 이쪽을 이렇게 돌려서. 그리고 마지막 입구나 지금 스몰. 아 이게 입구나. 입구는 Q로 해야 되나 봐요 무조건. 대기줄. 그리고 대충 기억. 난 지금 이거 오래 안 할 거야 지금. 그리고 오픈합시다. 그 다음에 입구 출구가 저렇게 정해져 있는 건 좀 그렇다. 슬라이드 이거 롤코타 마스코트죠? 슬라이드가 근데 왜 거대해졌지? 슬라이드가 엄청 거대해졌네요. 원래 이렇게 안 큰데. 아니 입구 출구 왜 이렇게 고정시켜 놓은 거야. 이거 되게 맘에 안 드네. 이게 좀 그러네. 스냅이 강제로 걸리네. 일단 대로를 크게 깔아놓자. 이렇게 깔아놓고 시작하자. 여기도 이렇게 깔아놓고 시작하자. 이거보다 큰 대로는 못 만들어. 그러니까 길 넓이가 정해져 있어. 이렇게. 그리고 이거 뭐지? 길 왜 이렇게 되지? 아 이거 다른 길이라가지고 배수로 생기는 거. 이건 좀 괜찮다. 배수로 생기는 거 괜찮네. 근데 이게 컨트롤 제어가 됐으면 좋을 텐데. 이거 월드예요? 롤코타 월드예요? 써놔야겠다. 배수구가 히도 이게 그 아이디어는 괜찮은데 멀리서 봤을 적에는 이상해. 그래픽 깨진 것처럼 보여 그냥. 아이디어는 괜찮은데. 그리고 화장실이 이건 괜찮네요. 화장실이 크기가 스몰 입구 라지가 있네. 라지 잠겨있네. 스몰도 큰데? 이 화장실 크냐? 좀 엄청 커졌네. 여기 안 들어가네. 뭐야. 어? 뭐야. 이거 왜 박스가 이렇게 크지? 옆에 공간 많은데? 아 앞에 때문에 그렇구나. 이거 이쪽으로 이렇게 대각선을 묶는가? 여기다 놓자. 여기다가 놓고 이렇게 이제 화장실 보내주고
대충 여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아 이거 진짜 게임 이상하다. 너무 심하다 이거. 뭐야? 뭐야 도대체? 이게 지금 카메라도 이쪽 가면 여기 카메라가 이렇게 막 걸려요. 여기 카메라 보여? 카메라가 이렇게 이동하다가 이게 딱 걸리면 이렇게 카메라가 쑥 올라가 갑자기. 이거 봐봐. 뭐 화면 발작을 해. 이거 봐. 미치겠네. 아 왜 이래 이거 카메라 좀 이거 없애고 다시. 아이 아 잠깐만 어떻게 없애냐 이거? 어떻게 없애 이거? 여기 위에 길이 생겼나? 어 화장실 없앴다가 다시 하자. 다시 질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길 대충 이어주고 안에 해줄게요. 좀 가까워서 그런가 이거? 아 이거 부수려면은 여기 딜리트 삭제 메뉴 가가지고 다시 이거 삭제 눌러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줘야 돼 다시. 그리고 안내소도 굉장히 크네요. 안내소 여기 넣을 수 있을까? 안 들어가네. 뒤 있는 거는 근데 뒤 있는 거는 꽤 나쁘진 않아. 그니까 자유도만 따지면 플래닛이 낫거든요. 근데 플래닛은 너무 그게 자유도에 치중돼 있어가지고 약간 속도 문제가 있어. 너무 짓는데 오래 걸려 그렇게 하면. 이건 꽤 나쁘지 않아. 지금 내가 막 짓고 있는데 이건 대충 각 잡고 지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길 시스템은. 길 모양은 내가 지금 막 만들고 있어. 그래. 그럼 이거 내가 좀 이렇게 모양 내서 하면은 이렇게 막 모양 낼 수 있어요. 길은 나쁘지 않아. 믿기지 않겠지만 길은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그리고 또한 저기 여기 이제 라이드에서 주니어 라이드는 다 지었거든요. 4개 다 지었어. 패밀리 라이드를 지어보자. 스페이스 워 우주전쟁은 우주전쟁 여기다 지읍시다. 우주전쟁 배수구는 다른 종류의 보도를 지으면 그 사이에 생겨요. 보니까 보도 종류가 바뀌면 생겨. 이쪽에 지읍시다. 저거 띄우는 거 좀 그렇다. 그러니까 띄우는 게 나쁘진 않거든요 보기에는. 근데 저거 나중에 막 2층 3층 같은 거 지으려면은 저거 엄청 헷갈려. 보도 저거는 아이디어 잘못했어. 롤코테를 안 해본 사람은 이 아이디어 된 것 같아. 근데 똑같은 거 통해야죠. 이거였지 아니네 맞지 않나? 아 이거 생기는 거구나. 그럼 Q 가서 이것도 오픈하고요. 지금 내가 플래닛 코스터에서 괜찮은 게 이거야. 이거 디자인 괜찮아. 저 수치 나오는 디자인 이거 하나는 괜찮아. 딴 거 한번 모션 볼까? 왜 이렇게 프레임이 벌써 내려가지 막? 야 근데 나 이거 너무 충격적이었어. 이거 모션 봐요. 이거 모션 너무 충격적이야. 봐봐. 봐봐 이거 모션. 이거 순간이동해서 앉는 건 상관없어요. 저거까지는 안 바래. 근데 내려갈 적에 모션 봐봐. 내려갈 적에 이거 이렇게 순간이동해서 내려가는 건 괜찮아. 저 정도 괜찮아? 이게 뭐냐고. 봤어요 방금? 이게 또 1인칭 있나 설마? 1인칭 없네요. 이건 1인칭은 없고 어디냐 이게? 아 이쪽에서 보는 거 있구나. 시점이 두 개밖에 없어. 게다가 내려가는 거 봅시다. 이게 미끄럼틀에서 순환율이 되게 좋을 줄 알았는데 순환율이 믿기지 않겠지만 되게 구리네요. 다 기다려야 돼서 미치겠다. 뭐야 이거 카메라 움직이네. 나갈 때는 잠깐 이쪽으로 순간이동하네. 이렇게 있고 됐어. 그 다음에 우리 한번 꾸미는 거는 어떻게 되어 있나 볼까요? 꾸미는 거는 풍경 가서 가로등 있죠. 가로등은 롤코타 그 원 저
울고타 원투처럼 이렇게 그 가까이 뭐야 가장자리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안 될까 여기? 왜 안 된다고 하는 거지? 뭐야 설마 이거 최소 거리가 있나? 설마 가로등마다 최소 그 간격 거리 그 제한이 있나? 아닌데? 설마 그런 이상한 걸 만들어놓진 않았을 텐데? 아닌데? 여긴 아닌데? 뭐지? 뭐지? 왜 안 된 거지 여긴? 이거랑 너무 가까워서 안 되는 건가? 아닌데? 아 그니까 여기 바깥은 되거든요? 또 바깥은 돼 이렇게. 근데 안쪽은 안 돼. 근데 여긴 또 안쪽이 됐어. 그리고 여긴 또 바깥이 돼. 뭐 기준을 모르겠네? 기준을 모르겠어 기준을. 아니야 봐봐 이거 하얀 네모가 여기 길 위에 있잖아 얘는. 선인장 있네. 선인장은 다행히 이런데 들어가네. 근데 선인장이 너무 못생겼다. 심각하게 못생겼어. 여기 선인장이 너무 조그마해서 어디 쓰지도 못하겠고. 화단은 자유롭게 돼요 다행히. 이거 화단은 괜찮아. 근데 화단 그래픽이 너무 구리다. 그래픽이 너무 심각하게 구리다. 나무 이거 뭐냐 이거? 이름 뭐냐? 스페이스 생물이냐? 우주식물이야 우주식물? 아 헷갈리네. 나 자꾸 재티켓 눌러 습관적으로. 우주식물 화단 이렇게 따로 있고 여기는 못 올리네요. 겹칠 수가 없어요. 뭐 나무 없나? 아 여기 이거 있다. 이런 거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고 다람쥐. 근데 얘네가 롤코타 프랜차이즈에 산 거잖아. 그래가지고 이거 다람쥐랑 그 다람쥐랑 이런 거 롤코타 원에 있던 거 있잖아. 이거 이런 거 가져온 건 재밌다. 근데 그래픽이 너무 굳이다. 똥 같아. 그 다음에 아니 내가 롤코타 월드를 까는 게 목적인 방송이 아니에요. 나무는 굉장히 크네요. 이 나무는 그리고 뭐 이거 나무도 회전시킬 수 있고 여기는 노림 겹쳐가지고 안 해주고. 그러니까 이상한 거는 까는 거지 까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보니까 나는. 나무는 좀 됐고 돌 있네요. 돌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돌 이렇게 겹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럼 왜 있는 거야? 돌 이렇게 겹쳐야지 겹칠 수가 있게 만들어야지 그 쓸 수가 있지. 이렇게 하나하나 해놓으면 이상하잖아. 고인돌도 아니고 이게 뭐야. 뭐야 이게. 그리고 그래도 돌 모양은 좀 다양해. 그나마 좀. 그 다음에 이건 뭐냐? 안 보여 이게 글씨가. 좀 작았어. 이거 그거구나. 이건 그거네요. 그 가짜 놀이고. 가짜 놀이가 아닌가. 가짜 테마. 근데 롤코타 한 사람 이런 거 안 만들어 이런 거 안 해요. 왜냐면 보기 흉하거든. 직접 만들고 말지. 실제 놀이공원 이런 게 있지만 실제 롤코타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런 거 안 만들어요. 그리고 동상 있고요. 동상은 종류가 많네. 이건 좀 괜찮은데. 그리고 그러네. 우릴 생성기가 있네요 여기. 이것도 마이너스 점수 1점이야. 그리고 동상 이런 데 이렇게 딱 올려야 되는데 동상 이런 데 딱 올려야 되는데 이거 올라가지도 않네. 동상 뜬금없지만 여기다 그냥 하나 해놓자. 이쪽에 그리고 이상한 게 많네. 이게 얼굴 액세서리로 잠겨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뭐 도전바지 같은 걸 깨야 되는 건지 그걸 모르겠네. 뭐 무인도 이것도 있고요. 네, 아치 있고. 아치는 이게 배너인가? 이건 배너네요. 배너인데 여기 길에 스냅이대거든요 지금 보니까? 스냅이대 길 위에만 지을 수 있어 이거는. 근데 이게 모르겠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막히지도 않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뭔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네 이게. 몰라 얼격 세스라서 그런 건가? 그리고 테마가 또 라이즈 사인이 있구나. 이게 입구에 다는 간판이에요. 이거는 입구에만 달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뭐에 걸려가지고 지금 빨간색으로 뜨는데 여긴 또 되네. 나 이해가 안 되는 게 봐봐요. 여긴 되거든요. 여기 지금 되거든요. 여기는 아니 한글판 돼요. 근데 한글판 되는데 폰트가 다 깨져나와가지고 도저히 읽을 수가 없어. 지금 영어로 바꿨어요. 근데 영어도 읽기 힘든 건 마찬가지. 한글은 읽을 수가 없어 아예. 이거 지금 여기는 배너가 돼요. 근데 지금 여기는 배너가 안 되거든요. 여기 코너에 걸린 건가? 이거 코너에? 어, 여긴 또 된다. 코너에 걸리는 거구나. 이거 이 맵에서 설마 롤러코스터가 없는 샌드박스 모드 가볼까? 이거는 저장할 가치가 없으니까 나가고요. 샌드박스 가봅시다. 나가. 저장도 안 저장 필요 없어요. 쿠트 가서 메뉴 가서 지금 램을 많이 먹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램을 좀 많이 먹긴 하네. 많이 먹네 램. 램 내 얘 혼자 지금 엄청 우리가 처먹고 있거든요. 샌드박스 가서. 근데 방금 한 맵이 섬이었는데 왜 섬이지? 맵이 섬이 아니었는데. 다음에 따로 여기 사막에서 해보자 한번. 혼자 2.5기가 처먹은 건 좀 심한데 저건. 방금 그 맵이 섬이었어요. 근데 난 도저히 잊고 있었어. 그게 어떻게 섬이지? 이번에는 작업 없으면 안 뜨네. 작업 없으면 안 뜨니까 오히려 더 이상해. 게임 용량이 1기가인데 램은 2.5기가 먹어. 게임 용량은 1.1기가인데 램은 2.5기가 먹어. 아 뭐야 이거 또 왜 이래. 뭔가 그냥 맵의 색칠만 바뀐 것 같은 느낌인데? 롤러코스터 여기 열려있네요. 아 그러네. 롤러코스터가 아까 그 맵에서 롤러코스터 못 쓰는 거였네. 맞네. 여기 기구가 좀 달라. 좀 열려있어. 아 열려있네 이거. 연구하는 거였네. 연구하는 거. 아 미치겠다 그래픽 근데 진짜. 롤러코스터 한번 지워볼게요. 롤러코스터가 하이퍼, 우든, 스탠드업, 다이브가 수직 낙하 코스터인가봐. 맞네. 그리고 플로어 기스가 이렇게 따로 나왔고 플라잉, 인버트, 가속, 급가속하는 코스터, 윙 나르는 그거고 스피닝은 이거 회전하는 그거고 블루프린트는 뭐냐? 아 내가 저장한 거 불러오나보다. 일단 한번 우든 지어볼까요? 우든이 사실 커스텀이죠 당연히. 우든이 지금 플래닛 코스트에서 못 만들어요. 그니까 여기서 우든 한번 만들어보자. 근데 정거장이 이렇게 통째로 돼있네. 정거장 만드는 재미가 없네. 이렇게 통째로 돼있으면은 정거장 만드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 이렇게 하고 한글로 하면 글씨가 깨져가지고 읽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스팀 도전까지가 있어. 믿기지 않겠지만. 그리고 이거는 짓는 방식이 이게 쉬프트 누르고 휠 하면은 이렇게 올라가고 그리고 2 하면 이렇게 뱅킹 되고 3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4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오히려 플래닛 코스터보다 좋다기보다는 그 플래닛 코스터 방식은 그 롤코스터 처음 하는 사람은 진짜 거의 만드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거는 좀 진짜 롤코스터 완전 처음 해보는 사람은. 그래서 오히려 이게 나을 수도 있어. 근데 이것도 약간 적응이 필요하다. 이것도 약간 적응이 필요해. 단축키를 빨리 좀 외워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내려가게 하고. 뭐야? 그 다음 왜 안 돼?